자, 그런데요. 인수대비에게도 신경이 쓰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뭘까? 바로 며느리 문제였습니다. 아... 왜 인수대비는 며느리 때문에 불안했을까요? 아니, 자, 조선시대 때 며느리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것부터 떠올라야죠. 조선시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조선시대예요, 지금 조선시대예요. 와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게 후계자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에요. 아... 예, 자식을 좀 예, 낳아야 그게 또 며느리로서 또 인정을 받는 예, 아들! 그거죠. 그렇죠. 바로 11살에 결혼했던 이 성종이 17살이 될 때까지 왕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건 너무 크다.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인수대비 며느리 공예왕후는요 평소에도 몸이 좀 약했습니다. 이 자식을 낳을 수는 있는 건가? 인수대비는 늘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약 좀 먹고 좀... 좋은 것 좀 먹이고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거 먹으면 좀 돼. 그런 거 다 합니다. 다 해도 안 돼? 다 합니다. 근데 안 돼. 아이고... 그래서 결국 인수대비와 그 시어머니 정희왕후는요 결정합니다. 성종의 후사를 위해 간택 후금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성종의 후사가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왕실이 안정되려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 그렇게 인수대비가 후계자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1474년 갑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크게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왜? 바로 인수대비의 며느리이자 성종의 아내였던 공예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 자, 그런데 지금 슬퍼할 지금 정신도 없어요, 지금요. 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비어있는 중전의 자리를 이거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수대비는 자신의 두 번째 며느리를 찾는 과정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인수대비는요,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상을 담은 이것을 만들기로 합니다. 바로 내훈이라는 책입니다. 내훈? 내훈. 내훈은요, 아내의 교훈, 여성들을 위한 훈육서라는 뜻입니다. 와. 중국의 열녀전, 소학, 여교, 명심보감에서 부녀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문구들을 뽑아서 내 생각을 덧붙인 것이다. 자, 그리고 인수대비는요, 이 내훈을 쓰면서요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조선 왕실 최초로 책을 쓴 여성 저술가라는 거죠. 와. 자, 그리고요 인수대비는요 바로 이 내훈 책의 서문에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상에 대한 힌트를 적습니다. 힌트?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호러미인지라 옷 같은 마음의 며느리를 보고 싶구나. 자, 인수대비가 원하는 며느리상 이거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옷 같은 마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내용을 보도록 가겠습니다. 궁금하다.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하지 않으면 가르칠 것이고 가르치지 못할 지경에는 화를 낼 것이고 화내지도 못할 지경에는 매를 쳐야 할 것이고 매를 쳐도 고치지 않으면 내쳐야 할 것이다. 단계가 있네요. 가르치다가 안 되면 화내고 화내다가 안 되면 매를 치고 매를 치다 안 되면 내치겠다. 와, 와 이거는 저 시대니까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유교적 여성상에 누구보다 충실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수대비가 지은 내용은 지금 시대의 가치관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인수대비는 그 누구보다 확고한 며느리상에 있는 시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중전 윤 씨에게는요,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세 명이나 있었던 셈입니다. 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며느리 입장이라면 힘들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요. 힘들지. 시어머니가 지금 세 명인데. 그렇다면요. 깐깐한 시어머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의 3대비. 이 세 명의 3대비가 숙의 윤 씨를 중전으로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윤 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하였으니 대사를 위촉할 만하다. 와 이거는 정숙하고 근면한 데다 몸가짐은 겸손하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충전의 자리에 올릴 만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 선생님. 네. 그럼 윤 씨가 어른을 좀 잘 공경해가지고 그렇게 왕비가 된 건가요? 그건 말고도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 어떤 거지? 어른을 네. 잘 공경하고 잠깐만! 그 당시에 면접을 볼 때 이미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자 우와. 사실 숙의 윤 씨가 성종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즉위한 후 7년 때 자식 소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그 성종의 첫 아이 소식이 숙의 윤 씨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야, 그렇게 중요하구나. 타이밍이. 네, 그렇죠. 자,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숙의 윤 씨. 결국 중전이 되었고요. 그 후 4개월 만인 1476년 11월 7일 아들을 낳습니다. 자, 드디어 생각해보세요.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한 성종? 그런데 그런 시기에 첫 세자의 탄생! 와.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이때 인수대비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안도했을 것 같아요. 안도 정도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거 진짜... 이제야 자리 잡았다. 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성종 자리 잡았다. 그 기쁨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그렇게 예쁜 인수대비의 며느리 중전 윤 씨에게 누군가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여우 씨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당초에 사람을 분명하게 알아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1477년에 어느 날 비밀 투서 하나가 날아듭니다. 편지의 내용은요, 바로 후궁인 소영정 씨와 숙의 엄 씨가 중전 윤 씨와 갓 태어난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수대비 어떻겠습니까?
아, 잔잔 지키려고 그러죠. 네. 당황하죠. 어떻게 만든 아들이고 그러니까. 가족인데 화들짝 놀랬죠. 자, 그러면서요. 누가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는지 당장 범인을 찾아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후 사건을 조사하던 왕실 어르신들은 범인이 밝혀지자 큰 충격을 맞습니다. 누가 범인이야? 과연 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투서의 범인은 바로 중전 윤 씨였습니다. 본인이라고요? 네. 왜? 왜? 중전 윤 씨가 자신의 중전 자리가 불안한 나머지 자작극을 벌였던 겁니다. 진짜? 사실 이 중전 윤 씨가 이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성종은 다른 후궁들을 많이 아끼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궁 중 한 명이었던 소용 정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불안하죠. 네.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급기야 이 중전 윤 씨는요, 성종이 아꼈던 후궁 정 씨와 엄 씨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전 윤 씨가 준비한 계획. 자작극. 후궁을 향한 질투심과 자신의 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중전 윤 씨의 이 충격적 기행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중전 윤 씨의 방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아주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됩니다. 대체 무엇이었을지 한번 보시죠. 주상 전하납시오. 뭐라고 계세요? 어서 숨기지 않고요. 뭐예요? 여보세요? 뭐라고 계십니까? 이 물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무슨 뭐 종이 같은 거 꾸겨진 것 같아서 약간 부적? 미신. 미신. 바로 독약의 일종인 비상을 넣은 주머니와 남에게 저주를 행하는 책인 방향서가 발견된 겁니다. 아이고. 와. 성종이 다른 후궁에 대한 관심과 사랑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후궁이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이 중전의 위치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커진 거죠. 중전이 벌인 전대미문의 자작극.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인수비. 그렇죠. 네. 바로 시어머니 인수대비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뽑았구나 생각한 거네요. 네. 아. 고르고 골라 며느리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며느리가 이런 대형 사고를 쳤으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 어르신의 눈에 중전 윤 씨 당연히 예쁘게 보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일각에서는요, 이 시어머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의 어르신과 며느리였던 중전 윤 씨의 그 사이가 그 전에 이미 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어떤 이유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중전 윤 씨가 비상과 방향서를 들키기 보름 전에 이미 왕실의 어르신들과 아주 묘한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77년 3월, 중전 윤 씨는요, 중전으로서 이 내명부를 이끌고 왕실의 위엄을 보일 만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행사입니다. 진잡내? 친잡내. 혹시 뭔지 아세요? 친잡내? 친잡내? 자, 이 친잡내라고 하는 것은요, 조선시대 왕비가 직접 뽕잎을 따고 누에를 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 친잡내는요, 부녀자들이 가정에서 직무를 짓는 일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중전이 국모로서 직접 양자의례를 거행하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중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직접 정말 조선의 국모로서 이걸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조선 조정의 대신들 역시 이 중전 윤 씨가 주최한 친잡례가 끝난 후 이를 기념하는 축하 의례를 시행할 것을 왕실의 최고 어르신 정희왕후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정희왕후가 거절합니다. 왜요? 그죠? 네. 자, 이러자 결국 성종이 직접 나서게 되죠. 중전의 친잡례는 나라의 경사라면서 신하들에게 정희왕후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큰 행사니까. 그럼요. 그러자 거절했던 대비전에서 그제야 연애를 허락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전 윤 씨는 자신을 못마땅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댁 어르신들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요? 만일 우리들이 바른 말로 책망을 하면 저는 손으로 턱을 고이고 성난 눈으로 노려보니 우리들이 명색은 어버이인데도 이러하였다. 어? 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손을 턱을 고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죠. 어. 아니, 끝낼 때? 네. 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요. 네. 어, 근데 이게 마지막이 제일 좀 그거네요. 우리가 우리들이 명색을 그래, 어른인데. 어버이인데도 이러였다. 그렇죠. 와. 내원까지 지어가지고 시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것을 강조했던 그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태도를 보였다? 당연히 인수대비 화 납니다. 네. 와. 계속되는 시어머니 인수대비와 며느리 중전윤 씨의 이 고부 갈등, 궁궐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긴장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성종이 이런 명을 내립니다. 바로 중전윤 씨를 중전의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와. 자, 그렇다면 자, 대체 중전 윤 씨의 패배에 이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배웠나? 자, 이제부터 익숙한 드라마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 우리 배웠어요. 네. 정말 실성을 한 겁니까? 일어나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니까요! 네가 무엇이라니까요! 야사에 따르면요, 이때 윤 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종의 얼굴에 이 손톱 자국이 났다는 바로 그날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2일 성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윤 씨를 폐서인하겠다. 한마디로 윤 씨를 중전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종의 결정을 들은 인수대비와 왕실의 어르신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보시죠. 내가 일찍이 화가 주상의 몸에 미칠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다. 잘 됐다. 잘 됐다. 네. 인수대비가
성종이 중전을 내쫓는 걸 찬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끝이었을까요? 응? 내보냈는데? 그 다음 드라마 장면들 기억해 보셔야죠. 아, 사야! 그렇죠. 아... 맞습니다. 진짜? 그로부터 3년 후 성종의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집니다. 쫓겨난 폐비윤 씨를 사사하라. 아이고야. 한마디로 폐비윤 씨를 죽이라는 겁니다. 교수님, 성종은 왜 3년이나 지나서 폐비윤 씨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건가요? 신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폐서인 되었지만 이 폐비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좀 보충을 해주라라고 하는 건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성종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왕세자가 자라고 이 왕세자가 자라는 사이에서 신하들은 이 일을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언젠가 폐비가 세자가 왕이 된 다음에 복권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결국 그런 고민 끝에 성종은 내 대에 이것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폐비의 사사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성종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1482년 8월 16일 폐비윤 씨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인수대비, 자, 이 며느리의 죽음에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어쨌건 그동안 인수대비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며느리 윤 씨의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이때가 인수대비의 나이 46살 때의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대비를 괴롭히던 문제는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1494년 성종이 38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종의 아들이자 인수대비의 손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겠죠? 네. 이 아이고. 사람이 누굽니까? 아~ 그래서 그 유명한 아들. 연산군. 맞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예. 이야기했던 퍼즐이 지금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네. 연산군 이야기 이미 했잖아요. 네. 그 다음 것까지 맞춰졌어요. 그죠? 네. 네. 와.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인수대비의 나이도 어느덧 68세가 되었죠.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인수대비는 인생 최대의 치욕을 겪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하. 1504년 3월 20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누군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인수대비의 처소 앞을 찾아옵니다. 그리곤 문을 열고 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아, 그러니까 연산군이 할머니인 인수대비가 폐비윤 씨를 죽였다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성종의 후궁들이 폐비를 중상모략했고 그 중상모략에 할머니 인수대비가 동조해 억울하게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수대비와 폐비윤 씨의 악연이 윤 씨의 아들 연산군에 의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 심지어 야사에서는 이날요, 연산군이 머리로 할머니 인수대비를 들이받았다. 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사실에 충격받은 인수대비가 흉악하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아 자리에 누웠다는 그런 야사의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후 인수대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수대비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